고등학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4일 첫 확진자에 이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며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추가 진단검사가 이뤄졌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학사 운영 방침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대기고등학교에 또다시 임시 선별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 첫 확진자와 같은 2학년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1학년 학생 300여 명도 전수검사에 들어간 겁니다. 한 명 걸리기 시작하면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으니까 퍼져나갔을 때 더 많이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제주도는 확진자들이 이동 수업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재학생인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와 교직원 가운데 확진자는 없다며 첫 확진자의 감염원으로 확진자가 다닌 독서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독서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전에 저희 독서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된 적이 없었고 전원 다 음성 판정 받았고 양성 판정 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감염원조차 뚜렷하지 않자 제주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60명 이상 유치원과 200명 이상 유초 중고등학교 140여 곳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교실이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은 제외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번 주 다음 주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가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전환은 되어 갈 건데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 동선에 학원과 또 다른 독서실 등도 포함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